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아큐아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의 뉴 할인 소식 오늘도 깔끔하고 신나게 정리해서 들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또 쏠쏠하게 가격을 내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겟 잇!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할인에 올라오는 것 같군요. 정통적인 JRPG 게임으로 테일즈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만화 같은 꽤 깔끔한 그래픽 속에서 멋진 액션을 뽐내는 꽤 손맛 괜찮은 액션 게임인데요. 자, 근데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조금만 있으면 테일즈 시리즈 사상 최초로 첫 DLC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9일이 DLC 출시가 되는데 아마 그에 앞서 가볍게 할인이 들어가주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가격이 꽤 비쌉니다. 아무튼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는 11월 8일까지 20% 할인 가격 39,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가격이면 패키지가 훨씬 더 싸니까 그냥 CD로 구매를 끼는. 다음 게임 소닉 프론티어입니다. 오픈월드로 새롭게 돌아온 소닉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로 광활하게 펼쳐진 맵 이곳저곳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퀘스트도 수행하고 곳곳에 존재하는 몬스터들과 전투를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다양한 퍼즐도 해결하며 게임을 진행해 나가시게 되는데요. PS5 기준으로 그래픽도 프레임도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었고 다양한 기믹들로 구성된 화려한 보스전은 오호! 이 게임 꽤나 잘 만들어졌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뭔가 처음에는 오픈월드에서 처음 만나는 소닉이 조금 어색하고 이질적이기도 한데 적응은 금방 되더군요. 소닉 프론티어는 11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4,9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게임 데드 아일랜드 2입니다. 1인칭 좀비 학살 게임으로 꽤나 밝은 분위기인 LA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좀비 게임이지만 으스스하고 무섭고 소름돋는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신나고 경쾌하게 좀비를 배학살내는 그 맛이 신박하고 쾌감이 좋아서 정말 재밌게 엔딩까지 즐겼던 게임입니다. 아, 중요한 점 데드 아일랜드도 11월 2일 첫 번째 확장팩인 하우스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일반판만 할인에 올라왔습니다. 확장 패스가 포함된 골드 에디션 할인을 원하신 되면 다음을 기약해 보자고요. 아, 물론 일단 일반판으로 먼저 해보시고 추후에 DLC는 따로 할인 때 구매해도 괜찮습니다. 데드 아일랜드 2는 11월 17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55,86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게임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입니다. 소울라이크 액션 타이틀로 스피디한 전투와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는 스토리텔링, 거기다가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패링을 딱 쳐내는 기가 막힌 손맛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던 게임인데요. 뭔가 보스랑 합을 맞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으로 연속 패링을 탁탁 쳐내는 맛이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아, 근데 본편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어렵지가 않은 편이지만 지금까지 출시된 DLC 두 개가 오질나기도 어려운데요. 거의 DLC가 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렵기도 재밌기도 하니까 본편에서 천천히 꼭 기본기를 잘 쌓아두시고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는 시즌 패스가 포함된 디럭스판으로 추천을 드리며 11월 17일까지 33% 할인된 가격 66,73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게임 NBA 2K24 블랙맘바 에디션입니다. 농구 게임으로 사실 이번 NBA 24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리즈 사상 최고로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 듯한데요. 근데 뭐 그래도 농구 게임을 대체할 만한 게임이 없고 또 한번 시작하면 욕을 하면서도 은근히 굉장히 재밌고 중독적이라서 많이들 할인을 기다리시는 듯합니다. 호호. 아무튼 이번에는 다양한 인게임 캐시나 아이템들이 포함된 블랙맘바 에디션이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혹시나 굳이 에디션이 필요가 없다면 바로 오늘까지 그냥 일반판 격인 코비 브라이언트 에디션도 할인 중이니까 빠르게 라스키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NBA 2K24 블랙맘바 에디션은 11월 17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74,62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데몬즈 소울입니다. 악마의 소울, 소울라이크의 조상, 우리를 고통이라는 이상한 중독에 빠지게 만들었던 게임들의 시초, 뭐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밌습니다. PS5 독점으로 리메이크되어 출시된 게임으로 그래픽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으며 듀얼센스도 나름대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 편이네요. 데몬즈 소울은 보스전이 꽤나 쉬운 편이라 아마 보스전에서 좌절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거 맵 구성이 참 거지 같고 헛돋불에서 보스방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어서 생각보다 많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한 마리씩 잡아나가며 소울류 기본기 익히기에는 꽤나 좋은 게임이라 초보분들도 한번 접해보시기는 괜찮을 듯하네요. 데몬즈 소울은 11월 17일까지 58% 할인된 가격 33,516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페르스타 5, 더 로얄 프리스트 5 버전입니다. 프리스트 4에서 제 인생 최애 턴제 RPG 중 하나였던 페르스타 5 로얄을 프리스트 5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한 타이틀인데요. 4K 60프레임 거기다가 DLC까지 싸그리 다 포함한 완결판 느낌으로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리스트 4 버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참고로 이건 프리스트 5 업그레이드를 따로 지원하지 않아서 프리스트 5 버전을 완전히 새롭게 구매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굳이 이미 엔딩을 보셨다? 그럼 굳이 다시 살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페르스타 5 더 로얄은 11월 17일까지 35% 할인 가격 45,37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며 플스 4, 5 따로 있으니까 꼭 확인 잘하세요. 다음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얼마 전에 패치로 인해서 꽤 최적화가 잘 잡혀서 이제는 나름대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제다이 오더의 몰락의 후속작인 서바이버인데요. 확실히 광선검 패링 위주로 펼쳐나가는 액션은 정말 재밌고 스타워즈 배경으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도 훌륭한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전작인 오더의 몰락과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엔간하면 1편을 먼저 끝내시고 오는 걸 추천드려요. 아, 중요한 점 이번에는 디럭스 에디션이 할인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치장 아이템들이나 꾸미기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꾸미는 걸 좋아한다면 디럭스판으로 레스키릿해도 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꼭 필요한 아이템들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판으로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아, 일반판은 오늘 25일까지 할인 중이니까 빠르게 끼리. 다음 게임 스트레이입니다. 어딘가 무섭고 음침하고 두려운 세상으로 빠지게 된 너무나도 귀여운 우리 고양이 친구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고양이 귀엽고 움직임도 디테일하게 잘 살려두었으며 퍼즐도 꽤 창의적이게 설계된 게 꽤나 재밌던 타이틀입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이는 원래 PS 플러스 스페셜 카탈로그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카탈로그에서 만료가 되었기에 아쉽게도 구매하셔가지고 즐기셔야만 하는데요. 플레이 타임이 꽤나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엔간하면 이렇게 할인 때 레스키릿 해버립시다. 스트레이는 11월 17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26,1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여기서 PS 플러스 회원분들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22,968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역대 최저가예요. 다음 게임 EA 스포츠 FC24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뭐 FC24라고 하지만 그냥 FIFA24라고 보시면 돼요. 축구 게임으로 뭐 저는 출시와 동시에 바로 얼티판을 구매해가지고 지금도 즐기고 있지만 얼티밋 모드는 손도 안 대고 있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중요한 점 이번 FC24에서는 얼티밋 모드에 남녀 혼성팀 구성이 가능해졌는데요. 이게 빌어먹을 점이 얼티밋 카드깡에다가 여자 선수가 끼어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확률이 극악인데 거기다가 여자 선수까지 끼어있어가지고 더욱더 극악이 되어버린 뭐 그런 느낌. 암튼 그러다 보니까 얼티는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점 이번에는 인게임 캐시를 제공해주는 얼티판만 할인에 올라왔는데 FIFA 23이나 FIFA 21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 게임 메인 화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일반판도 11월 1일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EA 스포츠 FC 24 얼티밋 에디션은 11월 1일까지 30% 할인 가격 86,73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첫 할인입니다. 다음 게임 용과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용7 외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용7 나중에 해야지 미뤄두고 있던 분들이라면 빠르게 7편을 끝내버리시고 외전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암튼 용과같이 시리즈 사상 최초로 턴제 RPG로 출시가 되었으며 근본의 주인공이었던 키류 카즈마가 아닌 새로운 주인공 카스가 이 집안에 등장을 하는데요. 스토리 좋고 전투 시스템도 훌륭하고 캐릭터도 매력적이며 역시나 매우 다양한 미니게임들까지도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이 게임도 다양한 에디션이 많은데 사실 그냥 일반판으로만 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으니까 일반판 할인에 올라온 김에 가자! 용과 같이 7 빛과 어둠의 행방 인터내셔널은 11월 17일까지 66% 할인된 가격 18,632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페셜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음 게임 전장의 푸가 2입니다. 우와 푸가 전장의 푸가 2편이 드디어 한글화가 되어서 할인에 올라왔네요. 오호 이거 한글 패치 언제 해줬지? 암튼 1편에서 거대 전차 타라니스와 함께 세상을 구한 펄이 친구들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타라니스가 미쳐가지고 날뛰어버리게 되고 다시 한번 빌어먹을 전쟁의 불길이 치솟게 되며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장르는 턴제 RPG로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며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이 워낙 좋은 게임이다 보니까 1편부터 천천히 즐겨보시고 2편으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1편을 먼저 해보셨다고요? 그렇다면 2편 한글 패치된 김에 그리고 할인이 올라온 김에 망설임 없이 달려! 전장의 푸가2는 11월 17일까지 일반판은 20% 할인된 가격 35,840원, 디럭스는 20% 할인된 가격 51,84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첫 할인이며 1편도 할인 중이라는 점은 참고를 부탁해요.
다음 게임 진삼국무쌍 8 엠파이어스입니다. 할인 진짜 자주 안 하는 게임 중 하나인데 이번에 간만에 할인에 올라왔군요. 아무튼 얼마 전 스페셜 카탈로그에 등록된 진삼국무쌍 8 본편의 엠파이어스 버전인데요. 결국 실패라고 평가받던 본편의 오프더드 시스템을 폐지하고 공성전 중심으로 개편해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진삼 7편 엠파이어스랑 거의 비슷해가지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은근히 이런 게임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장난도 아니죠. 그럼에도 그렇다 치더라도 엔간하면 시리즈 팬분들만 끼릴 진삼국무쌍 8 엠파이어스는 11월 17일까지 일반판은 40% 할인 가격 38,880원, 디럭스는 40% 할인 가격 78,6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네요. 둘 다 역대 최저가입니다. 근데 일반판 구매하실 거라면 그냥 패키지로 구매하는 게 더 싸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스 10월에 새로운 할인 소식을 신나게 전해드렸는데요. 요 할인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진행 중인 가을 세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진행 중인 할로윈 세일 게임들도 라인업이 꽤 훌륭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 타고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2차 가성비 영상도 솔솔하게 만들어서 돌아올게요. 세츄 뿅뿅.